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옷세븐 카복입니다. 9월 또 마무리가 되어가는군요. 여러분의 한 달은 어떠셨나요? 저는 해외 출장에 코로나까지 걸려 다이내믹 했었습니다. 참고로 저 또 다음 주에 해외 출장 가요. 지금 코로나가 걸려서 목소리가 맹한 상태라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번 주도 진행된 로드맵 업데이트 내용이 별로 없어서 간단히 요약하고요. 동시에 다른 커뮤니티에서 나온 루머들 같이 전달해 드릴게요. 먼저 이번 주 로드맵 업데이트 항목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데이마르 달에 머큐리와 600i 자녀들이 추가된다는 항목이고요. 두 번째는 오리손 비전 센터에 PTB 레이스 트랙이 추가된다는 항목이에요. 둘 다 다가올 3.18 버전에 구현될 것이라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주 로드맵 업데이트는 뭐 별거 없죠. 그리고 추가 커뮤니티 소식인데요. 스타시티즌 소식을 미리 유출시켜서 배포하는 걸로 유명한 스타시티즌 리크스 채널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번 중국에서 진행된 바시티즌 행사에서 개발진들이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네요. 아직 오피셜은 아니지만 참고용으로 하나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CIG가 향후 아시아 서버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맨날 생각 없다 하더니 결국 아시아 서버를 추가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었나 보네요. 행사에서 언급된 서버 개설 후보 위치는 홍콩, 싱가포르, 태국, 인도 혹은 대한민국을 생각 중이라네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한국에 설치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어디가 되었든 좋으니까 빠른 공식 소식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더 다양한 결제 방식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가령 들어 중국의 알리페이와 같은 거 추가해서 결제 가능하도록 배려한다고 하네요. 나중에 한국인 또 배려하는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셋째, 펀딩 금액이 4억 달러와 5억 달러 돌파 보상에 대해서 아직 공개된 바가 없는데요. 주긴 주려나봐요. 언젠가 공개한다고 하네요. 넷째, 안티 이지 치트 프로그램은 계속 해킹 방지를 위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EAC 프로그램 도입 후 이러저러한 말이 많아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다섯째, 컨시어지 등급과 보상들이 향후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 다양한 등급과 새로운 보상들을 추가할 예정인가 보네요. 여섯째와 일곱째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멀티크루 10플레이를 위해서는 PES와 서버 메싱 기술이 필수적이라는 점과 파이로 태양계는 스탠턴 태양계와는 완전 다른 이미지적인 태양계라 거주지역으로 느껴지기보다는 탐사를 위한 느낌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중국 바시티즌 행사에서 나왔던 이야기래요. 아시아 서버 개설 가능성에 대한 소식이 제일 신나네요. 안 그래도 우리에게 높았던 핑이 드디어 개선되는 건가? 하지만 동시에 아시아인들끼리 토닥거리면서 싸울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댕댕이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기도. 아무튼 여기까지가 9월 마지막 소식 전달드렸고요. 저는 이만 제 건강도 챙기고 회복하여서 10월달에 돌아오겠습니다. 10월 8일 저녁에 진행되는 시티즌콘 같이보기 카복 생방송도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모두 유바!